전문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방산주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제 호재가 나타났는데 폴란드 정부와 19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780억 원 규모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수주 규모로 따지게 된다면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2%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기존에는 내수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EU라든지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국내 방산주들이 크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와 굉장히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라든지 기업 간의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요가 계속 나올 수가 있겠고요. 상황 자체가 상황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꾸준히 수주는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 특히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인한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크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계속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과 함께 꾸준히 잘 갔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삼익 악기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작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의 이익 성장과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오늘 처음으로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 외인의 강력한 프로그램 순매수력까지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현재 2022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100억 정도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전년도 333억 대비 확실히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2,687억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439억으로 지금보다 대략 한 50% 정도 주가가 더 상승력이 나와야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